1분 든든 건강 여러분의 편안한 아침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깨는 굉장히 자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잘 쓰지 않는 방향은 굳어지기가 쉽죠. 저도 평소에 어깨를 회전하는 걸 운동을 많이 안 해서 어깨가 아쭉아쭉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알고 있는 동작이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두 발은 바르게 서주시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어깨 끝에 손끝을 대고 어깨 회전부터 먼저 해주실 거예요. 이때 날개뼈가 움직이는 걸 함께 느껴주세요. 두 팔꿈치가 뒤쪽으로 갈 때 날개뼈를 중앙으로 모아줍니다. 한 번 더 크게 회전했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앞쪽으로 향할 때에는 날개뼈가 살짝 열리고 다시 팔꿈치 뒤로 갈 때 날개뼈를 중앙으로 끌어당겨 주실 거예요. 어깨 회전 방향을 하나하나 느끼듯이 반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 팔꿈치씩 당기는 동작을 하실 건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어깨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도록 안쪽을 향해 날개뼈를 서로 중앙으로 꽉 모아서 실시해 줍니다. 반대쪽도 한 번 더. 손을 받고 아래로 당기실 때에 한 번 더 날개뼈 중앙으로 향해서 계속 기억해 주시고요. 아래쪽으로도 그대로 팔꿈치를 잡아서 이제는 손을 등 중앙을 향해서 밀어 올리듯이 반복해 주세요. 그대로 반대쪽도 시원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때 어깨 양끝을 조금 더 뒤쪽으로 가볍게 당겨주시고요. 이제는 양팔을 앞